딸기딸기님 사연입니다. 위험한 사랑. 안녕하세요. 딸기딸기입니다. 오늘 제가 쓰려는 사연은 여태껏 제보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이야기하듯이 쓰기 위해 반말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7살. 그때 난 너무나 철이 없었고 중학교 때 와야 할 중2병이 고1 때 와서 한마디로 답이 없었다. 17살 중반부터 20살 때까지 가볍게 여러 명을 많이 만나는 편이라 짧은 연애를 여러 번 했었다. 다시 말하자면 나보다 3살이 많은 오빠가 예전에 내가 오래 사귀었던 남친이 있을 때부터 나를 좋아했다며 만나자고 했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어린 마음에 무조건 잘생기면 땡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흔쾌히 그 고백을 받고 오빠와 연애를 시작했다. 오빠는 엄청 다정하고 항상 나에게 잘해주었으나 질투도 심했고 집착도 좀 심한 편이었다. 뭐 그래도 잘생겼고 나 좋다는데 그냥 사귀지 뭐 하는 생각을 하며 그냥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오빠와 사귄 지 30일이 조금 넘었을 때부터 오빠의 집착과 질투는 점점 병적으로 변했고 술에 취하기만 하면 우리 집 앞까지 와서는 내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톡 테러와 전화를 계속 걸어 빨리 나오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엄청 보수적인 분들이었고 10시가 넘으면 밖으로 못 나가게 하셔서 항상 곤란한 상황이었다. 오빠가 오는 시간은 항상 11시가 넘어서였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가 오빠를 만났다. 그렇게 나가면 오빠는 왜 늦게 나왔냐고 집에서 어떤 놈이랑 연락을 했냐며 나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넘어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싹싹 빌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나름 오빠를 사랑한다고 느꼈던 나는 항상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며 한 달 정도를 더 만나다가 내가 너무 힘이 들어 헤어지게 되었다. 당시 그 오빠의 모든 연락처, SNS까지 다 차단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던 것 같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나는 그게 혹시 저장하지 못한 내 친구 번호인가 하며 전화를 받은 것이다. 여보세요? 딸기니? 목소리를 듣고 그놈이란 걸 알게 된 나는 화가 나서 뭐라고 하기 시작했다. 야 김용태!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미쳤어? 너 하나 때문에 나는 아직도 온몸이 아프다고!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사람 아니냐? 그렇게 뭐라고 몰아붙였는데도 그 오빠는 그저 자기 이야기만 했다. 미안해 딸기야. 오빠가 진짜 돌았었나 봐. 제발 그러지 말고 잠깐 너희 집 앞이니까 잠깐만 나와봐. 진짜 오빠가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용태 오빠, 나 진짜 오빠가 매번 하는 그 사과 듣기도 싫고 소름 돋고 질리니까 제발 좀 꺼지라고.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몇 달을 집 앞으로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가 오고 그래서 또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왔다. 그리고 번호를 바꾸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해 내 바뀐 번호를 찾아내었고 번호만 세 번이나 바꾸었다. 번호를 마지막으로 바꿨을 땐 진짜 그 오빠와 관련이 없는 친구들 위주로만 내 번호를 알려주었었다. 그렇게 헤어진 지 세 달쯤이 되었을 때 나는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고 얼마 안 되어 그 남자친구는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무섭다며 헤어지자고 하고 떠나갔다. 그리고 또 며칠 안 되어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데이트가 끝나고 나를 데려다주면 집 앞에서 헤어지기 싫어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오빠가 나와 내 남자친구와 나를 보며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했다.
너 누군데 얘랑 같이 와? 야, 김용태, 너 진짜 미쳤어? 좀 꺼지라고! 딸기야,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넌 나 말고 딴 놈들 만날 수 없다니까? 그렇게 나와 남자친구 사이에 회방을 놓아 또 헤어지게 되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우리 딸기가 요즘 엄마가 말 안 해도 방 잘 치워놓네. 착하니까 엄마가 오랜만에 보너스로 용돈 준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방을 잘 치우는 편이 아니었고 어머니께서 치우라고 나를 달달 벗구셔야만 간신히 방을 치우는 그런 애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언니가 치웠을 거라고 말을 하고 그냥 넘겼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도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아버지는 출장을 가신 데다가 어머니는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에 가셔서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조용히 누워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고 나는 엄마시겠지 하며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방에 들어온 건 어머니가 아니라 그놈이었다. 그놈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걔가 내 손목을 잡으려고 할 때 급하게 신발장으로 달려가 아무 신발이나 신고 친한 단골 슈퍼로 달려가 경찰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그놈은 집에 없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도어락을 빼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 열었으며 꼭 혼자 있을 때면 맨 위에 걸쇠를 잠그고 사는 버릇이 생겼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집 앞 가로등 앞에 서 있는 그놈을 보고선 되돌아가려는 순간 그놈이 달려와 나를 세우고는 대화 좀 하자고 했다. 이번에 이 이야기만 들어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길래 이 더러운 인연을 끊고 싶어 알겠다고 하고선 가로등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딸기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나는 그냥 네가 나랑 헤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 그놈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야자가 끝난 언니가 집 쪽으로 걸어오며 내 손목을 낚아채면서 빨리 들어가자고 했다. 그렇게 난 언니에게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는데 언니의 표정은 계속 좋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창문으로 그놈이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하다가 그놈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에게 말했다. 딸기야, 그놈 아까 뒷짐지고 서 있었잖아. 그랬지. 근데 왜? 그놈이 손으로 가려놔서 내가 자세히 못 봤는데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불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그놈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귀신 이야기만 쓰다가 오늘은 제가 사람 때문에 무섭고 괴로웠던 일을 써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